2015년 대한민국 총 인구수 5,130여만 명. 그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무려 천여만 명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 그만큼 교육과 아이들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어디로 가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2015 세계교육포럼 특집, 좋은 교육, 미래를 그리다. 아이들이 하루 생활 중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 학교. 수업 전 만난 아이들의 얼굴엔 순수함이 가득하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아, 저는 나중에 꿈이요.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파티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야금 전공도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에서 좋은 팀에 가고 소속사에서 좋은 데 가서 나중에 유명해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다른 걸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커서 다른 친구들한테 재밌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친구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다양한 꿈을 가지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높기만 하다. 입시 경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선 주입식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끊임없는 시험이 아이들의 뒤를 쫓는다. 때문에 꿈이 많았던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꿈 대신 더 크고 무거운 학업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는 현실과 직면한다.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은 차츰 우리가 아닌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진 아이들.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더 크게 키워주려면 어떤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한 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들의 오늘 1교시는 의미 있는 수업이다. 매주 한 번씩 진행된다는 이 수업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눈망울이 빛난다고 한다.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자 이번 시간은 소설이야. 자, 감성적인 글. 자, 지금 한번 같이 작성해보자.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중한 채 글을 써내려가는 학생들. 하나같이 고심하며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채워간다. 이 수업은 앞반 친구가 적은 소설에 이어질 뒷이야기를 적는 릴레이 소설 시간으로 학생들의 내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수업 중 하나라고 한다. 선생님이 릴레이 소설 쓰라고 하셔가지고 앞에서 좋은 내용을 줘서 지금 뒤에서 이었을 내용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앞에 전에 쓴 학생의 소설을 읽고 자신이 그 소설을 이어나가서 쓰는 거예요.
교류가 없던 친구의 생각까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저는 벌써 주인공이 자살을 했네. 그럼 벌써 스토리 끝이지. 선생님과 학생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수업.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또 간혹 가다가 앞에서 좀 비관적인 글을 쓴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입장, 그런 처지를 좀 이해하고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소설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릴레이 소설은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친구들 간의 거리를 좁혀주고 학생 개개인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 광문고등학교에서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실제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 앞에 읽어보니까 이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어나가게 써야 되니까요. 그 주인공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쓴 친구가 한 거를 읽고 쓰다 보니까 앞에서 쓴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의 글에 이어서 작성한 이 소설은 또 다른 반 친구에게 전해진다. 왜 이렇게 욕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학생들이 쓴 소설을 꼼꼼히 확인하는 선생님. 그 속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람도 있고 팔이 없어. 사실 학생들이 작성한 이 글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창작된 어떤 글들인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쓴 내용 자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들, 이런 글들로 일관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또 여백에다가 낙서라는 걸 보면은 또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학생은 어떤 내재된 어떤 갈등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불러서 이런 공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에게 예견될 수 있는 일탄 행위, 비행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광문고등학교는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 일탈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일탈 학생은 불과 8명으로 4년 전 58명에 비해 86%나 크게 줄었다. 또 학생들의 학교 생활 불만족도 역시 2012년도에 비해 지난해엔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학교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기존에 우리 나라가 빠른 성장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질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교육 방법이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더 좋은 스펙들을 쌓기 위한 교육 방법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문제들을 발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도 나타나고요. 학교 폭력으로도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성 교육이 필요함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국가에서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NCS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학력과 스펙으로 그 학생들을 채용을 한다든가 면접을 봤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공통 기초 능력으로 소양이라든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하고 또 그 안에서 직업윤리를 어떤 직업윤리를 갖고 있고 문제해결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 통계에선 초중고생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관심군이거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주의군이라고 발표했다. 또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선 현재 교육 중 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인성교육이 1순위로 꼽혔다. 이미 해외 각국에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학년의 교육 방법을 경쟁 위주의 수업 대신 참여 위주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밸류에 위치한 사마미시 고등학교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교감하는 수업을 한다. 1대1 질문과 답변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교육법이다. I'm blown away by what students are doing in that classroom. Mammoth's going to change the outcomes. Okay. Kids are asking good questions. They're holding each other accountable. And do you agree how we split the bridal trails in half? There's not just race. There's not just ethnicity. They're really getting a chance to look like the experts. It becomes more authentic. Problem-based learning at Sammamish High School will help students gain the knowledge and the skills that they need to compete in a 21st century world. 사무미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결코 등수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인디펜던스 고등학교. 반대학 농구 시합이 한창이다. 코트에서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경쟁자지만 이 학생들 간의 우정은 특별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학교만의 특별한 규칙, 남에게 친절하기 때문이다. It makes everyone happy. It makes them non-fighting. Makes a happy community, and that's what it's all about. 친절을 많이 베푼 학생들의 사진은 학교 복도에 걸리며 다른 학생들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도록 유도한다. 이 규칙 덕분에 인디펜던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경쟁 대신 친절을 나눈다. 지문이 달라지면 사실 그 텍스트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미래학교 교사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임은 지난해 5월 정식 발족해 6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한 미래학교 사업방향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이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방향은 무엇일까? 미래학교라고 해서 뭐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뭐 수업을 변화시키거나 학교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기존에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좀 본질적인 부분에 더 접근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현재 미래학교로 시범 운영 중인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아이들은 1교시 과학 수업이 시작되자 3, 4, 5 야외로 향한다. 참샘초등학교의 과학 시간은 다른 학교의 수업과는 조금 특별하게 운영된다.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찰도 하고 의견을 나눈다. 또 달팽이를 채집하기 위해 직접 땅도 파고 손으로 흙도 만진다. 교실에서면은 요 패드로 할 텐데 패드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학교 옆을 흐르는 금강에 아이들이 모였다. 녹조를 채집해 녹조 현상을 분석하고 물을 말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참샘초등학교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체험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밝은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교실 안에서 식물을 탐구할 때 간접적으로 뭐 ICT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긴 하지만 직접 식물을 보고 체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바삐 움직이면 아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활동을 하고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도 발달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도 미래학교로 시범 운영 중이다. 해맑아 보이는 아이들, 어떤 수업이기에 이토록 신이 난 걸까? 아, 농사하라고요. 옥상을 텃밭으로 개조해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채소를 심고 기르고 수확해 볼 수 있는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이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감성을 키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수학이 잘하는 과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제가 키운 거를 크는 걸 보니까 되게 더 뿌듯함도 느끼고 이제 이런 식물들한테 이제 막 가꿔주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결실로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텃밭 활동이다. 책상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지식과 이성에 맞춰진 수업과 같이 이제 감성이나 이제 이런 인성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들뜬 아이들로 북적이는 서울 개성초등학교. 이것도 미래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학교 중 한 곳이다. 1시간 반 정도 차를 달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강화도의 만이산. 삼삼오 친구 손을 붙잡고 신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다. 역사 수업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있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생생한 경험은 없고요. 그게 가장 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산 경험이죠. 만이산에 이어 전등사를 찾은 아이들. 그동안 역사책에서만 봐왔던 전등사를 직접 눈으로 보며 설명도 듣는다. 등불이라 해서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이는 곳이 보세요. 뒤에 보이는 게 그림으로만 접해온 역사 수업 대신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 책에서 보면 오래된 느낌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실감나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은 지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탐방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기억을 토대로 수업의 한창이다. 여기 맨 처음에 간 데 어디예요?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이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그 현장에 있는 듯 호기심이 가득하다. 좋았다. 내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라는 내용이면 더 뭐요? 친구들과 서로 보고 온 것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그 누구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본 내용들을 또 내 자기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본 것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정보의 교류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을 좀 더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는 하루 8시간, 길면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공간이다.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환경을 어떤 환경을 주어줬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의 기본의 틀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성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 토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런 토양이 바탕이 돼서 건강한 숲을 이룰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와 친구 그리고 선생님. 이들과 함께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워나간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과 마주하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